중국 광시성에 살고 있는 찬 형제. 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싸게 나온 건물을 찾아 경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 광시성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3,400만 원. 지난번 유찰되었던 가격인 600만 원부터 경매를 시작합니다. 헐, 대박. 형, 5층짜리 아파트가 3,400만 원이래. 야, 저건 무조건 사야 돼. 알았지? 여기요! 650만 원! 650만 원 나왔습니다. 650, 650, 650, 650만 원 낙찰되셨습니다. 에? 이게 뭐야? 650만 원이면 감정가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데? 왜 아무도 입찰하려고 안 하지? 그러게, 형, 이거 좀 이상한데? 저기요, 그 아파트에 설마 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저희도 살고 나머지는 임대로 내놓으려고요. 헐, 대박. 왜 그러세요? 이 아파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그게... 이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주인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첫 주인이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주인이 바뀐 뒤로 아파트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이 정체 모를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어했고 결국 얼마 전에 살던 주인도 못 견디고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것입니다. 에? 겨우 그런 소리 때문에요? 겨울아니요. 그 아파트엔 귀신이 산다고요. 그런 아파트 살다간 큰일 날 테니 내 말 명심해요. 헐값에 샀다고 좋아하지 말고 빨리 처분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찬 형제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무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형, 이게 우리 집이야? 이야,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이런 건물을 겨우 650만 원 주고 사다니. 대박이다. 그리고 그날 밤. 이게 무슨 소리지? 형, 형 일어나봐. 어? 아,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형, 지금 이 소리 안 들려? 소리? 뭐야?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형, 아까 그 사람이 했던 말 아무래도 진짜 같은데? 야, 너 귀신이 있다고 믿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 형은 안 무서워? 아야, 밖에 어디서 물 떨어지나 보지. 아,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 하지만 이 소리는 매일 밤 이어졌고 형제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 아무래도 이 집 정말 다시 팔아야 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여기 귀신이 사는 건가? 우리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한번 찾아가 보자. 어? 형, 괜히 그러다가 귀신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귀신 그런 거 나 안 믿어. 근데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추워서. 아우, 추워.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냐? 일단 소리 나는 대로 가보자. 형제들은 어두운 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은데? 화장실? 응, 무서워. 뭐가 무섭냐? 따라와봐. 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씨! 안 나와? 너 죽어, 씨! 형,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귀신도 이렇게 하면 쫄지 않을까? 형, 귀신 안 믿는다며. 근데 진짜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도 무서워. 야, 불 켜봐, 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게. 소리는 계속 나는데 아무것도 없네. 정체불명의 소리는 화장실 배수관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숨을 죽이고 배수관을 따라가다가 건물 지하, 폐수가 모이는 탱크까지 가게 되었죠. 형, 여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그러게. 여기 뚜껑 한번 열어보자. 형, 그러다가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그래, 이 소리가 진짜 귀신 소린지 아님 다른 뭔지 난 꼭 알아야겠어. 자, 그쪽 잡아. 하나, 둘, 셋 하면 열어. 2, 얼,
싼! 정체불명의 소리가 나던 그곳엔 10여 마리의 거대한 메기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형제가 어떻게 메기들이 이곳에서 살게 된 것인지 수소문을 해본 결과 처음 이곳에 살던 집주인이 메기 요리 매니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저녁으로 먹을 메기를 몇 마리 사왔었고 그것을 욕조에 넣어두었었는데 그중 두어 마리가 하수구를 통해 도망을 갔고 이곳 폐수조에서 살림을 차렸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귀신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배수관을 통해 들리는 메기 가족들의 첨벙거리는 소리였죠. 이 미신 덕분에 형제들은 시세보다 5배나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 땡 잡았네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아파트의 비밀이었습니다.